네,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를 다른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받고 또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저의 기법이라든지 저희 노하우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지만 제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기본에 충실하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1 더하기 1이 이제 2인 거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곱하기라든지 아니면 나누기 넘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미분이라든지 적분과 같은 이런 고급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저항과 지지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또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박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뭐 이런 하락장을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실상 이런 하락장을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연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약 20%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과거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21년도 6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연중 이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을 당시보다는 약 30%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번만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장도 있기 마련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이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때였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때 이때 주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당시에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주변에서 A라는 종목이 좋아요, B라는 종목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10%, 20% 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지금도 매매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시점들도 나타났는데 이때마다 주변 언론이라든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기본에 충실한 이 기초 강의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수익을 내는 그런 비법들도 체득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조금 더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번 하락장에 앞에 있는 본인은 과연 어느 정도 괜찮았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이데일리 TV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번 연도 3월부터 8월까지 상위 1% 투자 병법에 출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월부터 8월까지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이 앞에 있는 전문가가 사업 보고서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읽는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캔들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즉 차트를 통한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등을 제가 기초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기초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오랫동안 진행하신 분들 또는 뭐 투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 이 기초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노하우도 함께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강의 이후에 이렇게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런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QR코드 확인이 어려워요,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문자로 샵 3772 이태우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앞서도 보셨겠지만 제 강의의 타이틀은 이 선생의 주식학 개론입니다. 제 이름 자체가 이태우인데 좀 더 편하게 그냥 이 선생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학 개론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주식이 학문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학문이 아니죠. 주식이 만약에 학문이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돈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 같은 경우도 돈을 잃은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US 에어웨이즈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듯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주식학 개론이라고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투자의 대가들이 과연 어떻게 큰 흐름에서 결과론적으로 투자에 성공을 했고 투자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답은 간단한데 그들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과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답이 간단하죠. 주식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나에 맞는 매매 방법이라든지 매매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내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주식은 학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는 학문을 공부하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주식학 개론이라고 강의의 타이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은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주식의 시초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효과
그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분석은 어떤 식으로 큰 틀에서 나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의 개념, 주식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아마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 어떤 건지, 주식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만들었어요. 기능성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디자인도 이쁘고 기능도 좋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자금이 약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1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1천만 원을 어디선가 얻어와야겠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사실 근데 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해서 장사가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옷이 안 팔렸을 때는 그대로 이 천만 원이라고 하는 빚을 이 나라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는 방법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하게 돼요. 어떤 거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아무개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와 친한 아무개라는 친구를 찾아가는데 이 아무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능성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다. 이거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공장 짓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1천만 원밖에 없네. 너 1천만 원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좀 해줘라. 그럴 대신에 이 옷을 만들고 팔았을 때 남는 수익의 절반, 1천만 원은 너의 절반 정도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개는 이제 천만 원이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내가 천만 원이 있기는 한데 돈이 필요할 때 나도 이거는 비상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공장을 지었다가 내가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또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 좋아,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보증서를 써줄게. 어떤 보증서냐? 너가 나한테 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이 우리 옷을 팔고 수익이 남는 거에 50%를 너에게 주는 보증서를 써줄게. 너가 만약에 갑자기 천만 원이 필요할 때 이 보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 수익의 50%를 준다는 확정을 짓는 이런 보증서인데 누가 안 사가겠어?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보증서의 개념이 주식의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은 사전적인 단어 뜻을 보면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바로 주식입니다. 앞서 이야기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 아무개의 천만 원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천만 원 합쳐진 2천만 원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죠.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비율로 환산했을 때 각각 2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은 50%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50% 정도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 주식을 일반적으로 사고 팔고 과거에는 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 매매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증권거래소입니다. 하나의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한국거래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과 같은 이런 이제 금융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강의 너무 딱딱하게 참여하기보다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느냐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를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투자한 자본만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주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 그리고 뭐 경영 참여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배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보통 주식을 통한 어떤 회사의 기업에 대한 여러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강의는 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분석과 기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초부터 응용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에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주식에 대한 시초, 유래가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린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식의 시초, 유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주변에 써먹기 좋겠죠. 유래를 알기 위해선 이제 17세기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7세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자국에서 동양에 대한 어떤 무역권을 부여받아서 동인도에 설립한 무역회사를 통칭하는 바로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뭐 사회 시간에 배웠다시피 어떤 회사를 통칭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하나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동인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이때 당시는 이 회사 동인도 회사를 이제 만들 때는 국왕의 자본을 가지고 설립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왕의 자본력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를 가장 먼저 이제 창립을 하면서 사실상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던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돈을 많이 버네. 수익이 좋네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덜란드의 국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자본력이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국왕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덜란드의 여러 귀족들에게 자본을 받는 거예요. 자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만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줄게. 대신에 이 동인도 회사, 우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창립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주식의 시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에 대한 목적,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래 그리고 주식을 왜 하는가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중요한 거죠. 제가 시세 차익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주식 분석의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오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들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 분석이다. 기본적인 분석은 기업의 세부 사항이라든지 재무에 대한 분석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기본적인 분석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인 분석이란 바로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란 결국에 기업의 재무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재적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과 두 번째로는 주가와 내재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내재 가치가 수치적으로 1부터 10 중에 5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가 3인 경우 그리고 7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3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즉 3에서 5로 가기 위해 수렴하기 위해서 올라가야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7인 경우는 반대로 수렴하기, 5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숫자가 떨어져야겠죠. 주가가 떨어져야 되듯이 지금 이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저평가 시에는 당연히 매수를 하는 거, 고평가 시에는 매도를 하는 방식이 바로 기본적인 분석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분석에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놓았는데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기업을 찾아내는 방식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경제 흐름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 안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쓰는 옥석 가리기 하듯이 산업 내에서 유망한 기업, 이 기업을 찾는 방식이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내려가는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어떤 거냐? 전망이 좋은 기업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분석하고요. 그 산업이 지금 현재 이 경제적인 시장 상황에 흐름에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탑다운 방식과 반대로 흘러가는 분석 방식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탑다운 방식이 좋냐 바텀업 방식이 좋냐 어떤 것이 좋냐 이것을 가리기보다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경제 상황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기업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하던 바텀업 방식을 하던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분석을 그럼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지도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수익성 등을 꼭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또 예시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전 분기나 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과연 얼만큼 증가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즉 성장할 수 있느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인지, 현금이 좀 더 탄탄한 기업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기업이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 많은 것과 또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더 높은 기업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유동 자산이 높은 기업이 많은 기업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에 주목을 해서 안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성장성,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실제로 알맹이는 없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알맹이가 있느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잘 발생을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진짜 기업에 쌓이는 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분석은 어떤 것들, 기본적인 분석의 종류와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공부를 했는데 이
기본적인 분석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기본적 분석은 앞서도 계속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실적을 기반으로 보는구나. 실적을 기반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한 다음에 미래 실적을 어느 정도 추정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이라든지 PBR, ROA, ROE, 뭐 EV/EBITD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화시키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다, 뭐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계량화된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비슷한 산업 내에 있는 이제 비슷한 시가총액 수준의 종목들을 비교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의 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둘 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까 고민을 할 때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ER을 보았을 때 A라고 하는 기업은 PER이 7배가 나오고요. B라고 하는 기업은 10배가 나옵니다. 보통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또한 시가총액도 2천억 원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PER이 A는 7배, B는 10배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A에 투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분석의 장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계량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본적 분석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밖에 안 나오죠. 매 분기마다 이제 4번밖에 안 나오는데, 발표가 되지 않는데, 사실 그 사이,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재무 상태가,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파악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고 견조하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상황에 갑자기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해서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업종,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꿈에 투자하는 업종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이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현재 현금 흐름보다 미래 가치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 수치화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만 흘러간다, 수렴하러 움직여준다, 이런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매매하고 투자하기 너무 쉽겠지만은, 사실 주가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심리적인 요인과 그리고 기타 상황에 따라 변수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 등락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경영자, 오너의 어떤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경영자의 성향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적인 방향성. 기본적으로 뭐 친환경에 정책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은 친환경 투자보다는 조금 더 기초 이전의 사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좀 더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사실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분석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 분석의 장점과 단점도 공부를 했는데, 다음으로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차트에 대한 분석, 기술적 분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술적 분석이 어떤 건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과거 흐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건지,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할 건지, 이런 매매 타이밍과 앞으로 향후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예측을 하는 분석 방법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주가는 항상 반복해서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과거에 뭐 거래량이 10만큼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을 때 주가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를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의 추세가 하향 우하향 추세인지 또는 우상향 추세인지를 파악하면은 지금 앞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캔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거래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매매 타이밍을 조금 더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장대 양봉의 형태가 나타났고 거래량도 크게 발생했을 때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보통 우리는 흔히 이런 거래량이 좀 더 실렸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해석을 하지 이런 두 번째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캔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강의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이 어떤 건지 또 이해를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의 장점과 단점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나 기타 변수로 인해서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전제 조건은 과거의 흐름이 이렇게 올랐다,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가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의 각각 어떤 것이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보면서 과연 기본적인 분석이 조금 더 내가 매매를 할 때 우선시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더 우선시 둬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분석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분석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좀 예측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매수 매도 시점을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각각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반대로 각각의 장점이 이 기본적 분석의 단점은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 보완을 해주고요. 기술적 분석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적 분석의 장점이 보완을 해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의 방식 자체는 좀 확연한 차이점들이 존재는 하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중장기 성향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냐 이 부분을 초점을 두시고 분석 방법에 대한 비중을 차별화를 두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는 기본적 분석이 맞아. 그래서 나는 기본적 분석만 할 거야. 또는 나는 좀 빠른 매매가 좋아서 기술적 분석만 집중적으로 할 거야.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어떤 변수로 인해서 좀 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확률적인 싸움이죠.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 확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의 어떤 서로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검증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의 비중 차이는 두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의 유래, 시초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로 투자에 대한 분석 방법,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나뉘었죠.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예시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 종목은 제가 KPF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KP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7월 20일에 실제로 상위 1% 투자병법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을 소개를 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탑다운 방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탑다운 방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 먼저 첫 번째로 경제 상황, 경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떤지,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지난 6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긴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조금 더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어떤 건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전기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재생 산업 자체가 좋은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수익성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고 성장성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KPF를 꼽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산업 내에 들어가는 이 파스너 제품, 볼트와 너트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산업이 점점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제품들은 당연히 동반적으로 따라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 KPF의 이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수익성 이런 것들은 점차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아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2021년도 KPF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58% 정도 증가된 8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었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지난해 12억 원의 영업이익이 집계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 3,400% 정도 많은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익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 왜? 매출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판단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 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추정치가 280억 원 이상으로 엄청난 흑자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추정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추정치만큼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제 상황 앞서 보았던 이 탑다운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안정성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을수록 당연히 어떤 외부 변수에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과 이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보율 자체가 1700%로 상당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200%가 좀 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좀 부채 비율은 좀 아쉬울 순 있다. 그래도 이제 유보율 자체는 높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승했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으로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월봉상의 흐름이 과거에 어땠었는지 또 지금의 현재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봉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봉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은 관점인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KPF를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보시면 이게 KPF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2009년인데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었던 시기입니다. 파스너 제품 같은 경우는 이 KPF가 만드는 동일한 제품인데 당시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KPF가 월봉상의 흐름을 보았을 때 어떤 흐름을 가져갔느냐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반덤핑 관세가 이제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됐을 시점부터 해서 이제 2008, 2009, 2010, 2011, 2012 이때까지 주가가 약 300%가량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중국산 파스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번 연도 4월 달에 동일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도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 이제 파스너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그 이슈가 이번 연도 4월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의 큰 흐름이 이제 우상향하려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1선이에요. 이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잘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4월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뭐 3월, 2월 이때는 월봉상 음봉의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4월부터 양봉의 형태로 주가가 2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고 나서 이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주봉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월봉상 큰 추세를 파악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중간 단계인 주봉상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봉상의 흐름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주선과 그다음에 60주선에 대한 부분들 이 구간들이 좀 수렴할 때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20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조정 시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랑 색깔 선인 20주선과 초록 색깔 선인 60주선이 수렴하는 구간대에서 과거와는 좀 더 다른 흐름이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과거와 좀 동일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주선을 지켜주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봉상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일봉상의 흐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이번 연도 연초부터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검정 색깔 굵은 색깔 라인 이 부분이 이제 장기 추세선을 나타내는 구간인데 해당 구간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차례 돌파를 했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하단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온다.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고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또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해당 구간을 잘 지켜주고 나니까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이런 식의 흐름이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이제 공략을 했던 타이밍 자체도 해당 구간대에 조정이 나타날 때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단기 이평선들, 장단기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 장기 추세선 상단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제가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주가 자체는 뭐 60% 정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도 한번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 장기 추세선이라든지 또는 장단기 추세선이 과거의 흐름과 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재공략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모든 부분에서 100% 나를 만족시키는 분석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KPF의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았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내 기준과 원칙을 고려했을 때 내가 분석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 기준과 원칙에 부합한다. 또는 내 기준과 원칙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실패 수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첫 시간이었던 만큼 좀 더 기본적인,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기본부터 기초부터 응용까지 함께 나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이제 가져다 대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